제가 여기 땅 두릅꽃이에요. 이게 땅 두릅꽃. 요게 이게 인전 밑에 인전 이렇게 낙엽이 인전 변하네요. 그래서 오늘 이것 좀 뜯어다가 뭐 좀 만들어 보려고. 근데 여기가 벌들이 많네요. 어머, 여기도 벌 있고 여기도 벌 있고 벌들이 많네요. 어머, 여기도 있고. 어? 벌들이 많네요. 제가 이거 좀 뜯어다가 좀 있으면 또 다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뜯어다가 제가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돌충의 꽃가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 제가요, 이 땅두릅이요. 땅두릅꽃. 어머, 어머. 여기 벌이 있어요. 벌. 보이세요? 벌. 어머, 어머. 이거 쏘이면 어떡해. 아, 이거하고, 이거 실버그라스하고 두 가지만 써서 제가 여기에다 좀 높게 좀 하고 싶거든요. 근데 나무쳐 이거를 찍고 있는데 이게 잘 카메라 조정이 될런지 모르겠어요. 좀 멀리서 찍어야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걸 볼 텐데 한번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. 땅 두릅꽃 안 보신 분 많죠? 저도 이거 한 10년 전에 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갖고는 못 봐갖고 올해 처음 봤어요. 올해.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이거 뭐 금방 또 없어지잖아요. 벌써 밑에는 누렇더라고요. 그래서는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시작 좀 해볼게요. 이거를 저는 이 땅두릅 잎사귀는 안 쓰려고 그래요. 그냥 이렇게 꽃만 쓰고 또 꽃하고 요거 실버그라스 이렇게만 쓰려고 그러거든요. 땅두릅 잎사귀는 안 쓰고. 그럼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이제 카메라 가만히. 자,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. 네, 큰 건데 좀 크게 좀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제 큰 걸로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프레시 플라워 폼을 미리 물에다 담궈 놨다가 다 집어넣었어요. 이게 안에 폼 있어요. 폼 실크 프레시 플라워 폼. 예, 제가 한번 어느 길이가 요 정도 길이로 제가 할 거거든요. 가까이는 못 봐드리고 이거 전체 다 나오게끔 제가 카메라 좀 뒤로 밀을게요.
보세요. 이거 다 된 거예요. 괜찮죠? 색깔 없어도. 저는 좋아요, 이런 게. 그냥 이거 실버그라스하고, 이거 땅 두릅 꽃하고,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. 이거 무척 큰 거예요, 예. 괜찮죠? 땅 두릅 꽃 안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. 실컷 구경하세요. 인전 앞으로 인사 꾸벅꾸벅 두 번 안 해요. 우리 여동생이 비기 싫다고 하지 말래요. 그냥 또 만나요. 다음에 이렇게 하네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러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.